백스윙은 이쁜 모양이라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공을 내려치기 위한 이전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끝에 있는 무게가 오른손 검지 두 번째 마디에 딱 걸려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어깨에 샤프트가 위치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떨어지는 힘과 회전이 만나면서 이 좋은 플레인 선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국 프로입니다. 오늘은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선수들마다 백스윙은 힘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몸이 숙여진 상태에서 회전이 되며 익스텐션이 되는 백스윙과 익스텐션이 안 되는 백스윙,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무릎이 고정되는 백스윙과 무릎이 움직여져지는 백스윙, 이에 따라서 초반에 꼬임이 들어가는 백스윙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백스윙 탑에서부터 전환이 들어갈 때 꼬임이 생겨지는 백스윙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원리를 이용한 백스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백스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스윙은 이쁜 모양이라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공을 내려치기 위한 이전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 좋은 백스윙은 좋은 셋업에서 나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셋업 각이 틀어지게 되면은 백스윙이 안 좋은 궤도로 이탈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첫 단추인 좋은 셋업을 세팅해 줍니다. 좋은 셋업을 세팅한 상태에서 이 그립 끝이 이 몸을 바라본 상태에서 쭉 움직이게 되죠. 쭉 손이 몸에서 멀어지는 거, 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 그립 끝이 이 몸을 바라보면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그립 끝만 몸을 바라본 상태에서 쭉 가게 되면 클럽의 끝의 무게와 나의 몸의 중심이 멀어지기 때문에 무거워지게 되는데, 채 끝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왼손목의 코킹과 회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른손의 힌지가 적절하게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채 끝이 계속 길게만 가는 것이 아닌 왼손이 꺾인 코킹과 오른손이 받아지는 힌지가 적절하게 들어가져집니다. 이때 이 샤프트 라인은 오른쪽 골반 옆에 있던지 살짝 앞쪽에 있어도 되겠습니다. 헤드를 몸 뒤쪽으로 돌려버리면서 손이 몸에서 멀어지는 테이크백은 안 됩니다. 이 손이 몸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클럽의 위치가 안 좋은 궤도로 찾아갈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팔이 몸에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몸하고 매치업하면서 빠져나가기 더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 백스윙은 임팩트 타이밍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좋은 백스윙을 움직인 상태에서 약간의 코킹과 힌지가 걸려지고, 코킹과 힌지가 걸려질 때 이 끝에 있는 무게가 오른손 검지 두 번째 마디에 딱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 끝이 좀 더 들어지면서 몸통이 움직일 때 오른팔은 자연스럽게 팔꿈치 중심으로 접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샤프트 라인은 오른쪽 어깨 선상에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어깨에 샤프트가 위치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떨어지는 힘과 회전이 만나면서 이 좋은 플레인 선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채가 너무 처지게 되면은 몸이 들리면서 임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처진 클럽을 이기려고 엎어칠 수도 있고요. 이 헤드 자체가 너무 내 몸 앞쪽에 있게 되면은 엎어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겨칠 수도 있고요. 클럽을 다시 또 심하게 누워서 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죠. 이 끝에 있는 무게, 이 클럽 헤드를 내 플레인 선상에 올려두는 것이죠. 플레인 선상에 올려두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구간만 잘 달성해도 나머지는 손쉽습니다. 백스윙 탑 지점까지는 클럽이 가려고 하는 힘을 이용해 탑 지점까지 도달해 보세요. 간혹가다 백스윙 탑 지점을 내가 팔의 힘으로 받들어 올려서 만들어내곤 하시는데, 그러게 되시면은 백스윙이 길어져서 다시 돌아오는 타이밍을 잡기 힘들 뿐더러 임팩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클럽 헤드 끝의 무게가 내 틀 안에, 내 몸 앞에 가볍게 안착돼 있어야 힘을 잘 받고 컨트롤에 용이하며
별 다른 노력 없이 좋은 임팩트 타이밍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백스윙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연속 스윙하는 과정에서는 헤드가 내 좋은 플랜 선상을 타고 움직였으면 다시 또 그 좋은 길을 타고 움직여졌으며 좀 더 손쉬운 임팩트 타이밍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백스윙 위치가 중요합니다. 타이거 주도 시합 때는 내가 두 눈으로 타겟을 바라보며 볼 구질을 내는데 연습을 하지만 비시즌일 때는 연습장에서 백스윙 포지션 잡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간단한 원리를 적용한 백스윙 포지션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